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네. 살짝만 박스가, 박스가.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요? 네, 네. 그거 좀 많아요. 이렇게? 오케이, 그런 거. 이렇게. 지금 농협 과일 맛선을 검색하세요. 지금 농협 과일 맛선을 검색하세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월간 농협 과일 맛선. 월간 농협 과일 맛선. 스타트 거기다 했고요. 마킹에 처음에는 조금 내렸다. 월간 농협 과일 월간 월간 농협 과일 맛선. 월간 농협 과일 맛선. 월간 농협 과일 맛선. 아유, 좋습니다. 아. 월간 농협 과일 맛선. 2023년 5월 농협이 프리미엄 과일 구독 시대를 엽니다. 네, 가실까요? 네. 네. 2023년 5월 농협이 프리미엄 과일 구독 시대를 엽니다. 아, 제가? 지금요? 요 정도에서 멘트가 뭐예요?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농협이 프리미엄 과일 구독 시대를 엽니다. 이름 자, 액션! 2023년 5월 농협이 액션! 2023년 5월 농협이 농협이 만든 프리미엄 과일 구독 서비스를 만났습니다. 네. 농협이 만든 프리미엄 과일 구독 서비스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성껏 선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성껏 선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품격 있게 선보입니다. 자, 7번 국도 비 보러 가자. 언제 가냐? 7번 국도 비 보러 한번 가야 되는 거야. 날씨 때문에 못 갔나? 언제 한번 가자, 진짜. 당연하지, 당연하지. 출발할 때부터 찍어서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거? 야, 요새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새는 오토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엉엉 울면서. 아, 근데 나 이거 멜론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전체 듣기를 못하네. 아, 유튜브가 있구나. 시간이 갈수록 슬픔은 커지고 그림도 점점 커져. 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거야. 잊혀지면 또 슬플 테니까. 여기서 눈물 한 방울만 또르르 흘리면 대박인데. 눈물이 말 말랐다. 말 말랐어. 지금까지 1절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네. 액션! 자, 미소가 미소. 액션! 아, 왔어요, 왔어요. 아, 이거 안 할게요. 액션! 네. 20분 세팅하는데 20분 정도. 과일 맛선. 액션! 올라가서 행복하시면 그냥 까면 돼요? 까서 카메라 한번 쓱 뽑아주세요. 이거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오늘은 광고 촬영하러 왔어요. 오늘 촬영하는 광고는 농협 과일 맛선이라는 광고고요. 여러분들 집 앞까지 싱싱한 과일을 배송하겠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닙니다. 아주 싱싱한 과일이 여러분들 집 앞으로 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길게 가려고. 나는 좀 낄까봐 무서워. 아, 괜찮아요. 이거. 아, 너무 웃긴다. 액션. 신선하게 배송하니까. 예? 됐습니다. 신선하게 배송하니까.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이 원래 이런 우리가 이게 직업 의상을 많이 못 입잖아요. 농부 의상은 처음 입은 것 같은데. 띵동 배송 왔습니다. 열대과일 요새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망고스틴 이런 걸 좀 좋아했다가 망고스틴을 현지에서 까먹었더니 10개 중에 거의 한 7, 8개가 안에 막 개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고스틴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됐고, 망고는 좋은 것 같아요. 망고 좋고, 그리고 멜론 좋고, 그러니까 안 신 게 좋아.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의상도 많고 신도 많아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역시 또 프로들이라 속전속결 제가 촬영할 수 있는 딱 그 부분만 만들어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잘 촬영을 했고 잘 나올 것 같아요. 야, 아주 간단하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 대답해. 행복, 너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이 뭐야? 지금? 행복이란? 삶 자체. 어? 아, 아 멋있다. 이 진짜 멋있는 말이다. 성취? 성취? 아, 뭘 이뤄내거나 뭘 얻었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내가 얻었을 때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은 내가 얻지 못했을 때 불행도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야. 행복이란 영원히 찾아야 될 숙제 같은 거야. 나 진짜 행복하고 싶거든 맨날. 근데 행복해 하는데도 또 뭔가 자꾸 그 빈 공간이 느껴진다는 거는 그 순간 행복하지만 어느 순간 또 빈 공간이 느껴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끝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만족도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만족이다. 행복이란? 행복이란? 민트다.